안녕하세요. 홍삼 탁스입니다. 홍삼 박스 TV의 홍삼인데 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홍삼하고 홍삼 아빠 만났어요. 홍삼이 물 낚실 때 미끼가 될까? 홍삼이 낚실 때 미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실 때 미끼를 했잖아. 낚실 때가 없으니까. 걔는 나뭇가지로. 다시 바늘 넣을 수가 없어. 바늘은 내 머리카락. 이 뭔 개소리야! 뭔 소리긴. 사람 소리야. 이제부터 텐트 딱 가서 시작할게요. 날씨가 너무 그래서 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자고 있어요. 이 강아지 한 마리는 맨날 차에만 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시속 100km.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귀여미. 이제 산녀바위 예술장에 왔습니다. 야, 어떻게 텐트가 이렇게 많냐? 그냥 우리 자리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아래쪽에 텐트 쳐도 나을 것 같아. 저기 바위 솟아와 있는 게 산녀바위. 아, 산에 안 가고 준호이가 산녀바위 해수욕장으로 가자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아, 날씨가 근데 너무 뿌옇네. 생각보다 텐트가 많네. 여기가 딱 좋긴 한데 너무 더럽다. 일로 들어가 보자.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빠가 좀 정찰 좀 해봐야겠다. 주머니 요즘 들고 있어. 힘들었어? 물 마셔. 물 아빠도 물 와서 마셔야 돼. 어, 땡큐. 역시 아들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먹어? 나 이 무티슈 깎아야겠다. 무티슈 해줄래? 이거 좀 가보면 안 될까? 이제 아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우. 이제 허리 좀. 자 이제 점심으로 힘들게 텐트 쳤으니까 점심으로 전투 식량 다이소에서 진짜 힘들게 구했어요. 빠밤. 물을 끓여야 돼요 이거는. 바레팩이 아니라서. 아니야 바레팩도 있는데 번호 가져왔으니까. 네. 번호를 앞에 볼거린 다음에 뜯어봐봐. 네. 일단 먼저 여기를 뜯으라고. 다시 담아야 돼. 헐. 야 뭐야 이거. 저 담아봐봐. 지금 와서 봐봐. 밥이 다 말라있지. 밥이 다 말라. 안에는 320이니까 요것만 딱 넣으면 돼.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에는 이렇게 말린 밥감, 말린 계란인가? 말린 달걀, 말린 고기, 야채들이 들어있고요. 이제 물을 끓여줍니다. 이게 안 돼요. 아, 이게 또 고용하는 거. 아이 고장 났나? 됐고요. 먹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추장. 참기름입니다. 여기는 전투시에 숟가락까지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전쟁할 때 이걸 먹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 굽는 선이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신상도 다 써 있는데 그런 거 하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 물 굽는 선까지. 아 나 먼저. 좋아. 물 선까지 맞춰서 부어줍니다. 자 이제 잠가놓고 15분 후에 데보아요. 쇠고기 고추장 비빔소스랑 참기름을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닫고 준호 시계 봐. 시간 재야지. 시간 감으로 하면 되죠. 야 15분 감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감으로. 자 지금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 4시 15분.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아빠 다 편집할 거야. 15분 됐습니다. 이제 먹는 거 딱 찍으면 되지. 봐봐 지금 4시 15분에 30분 된 거 있다. 네 30분 되면 먹으면 됩니다. 아 맛있겠다. 이렇고. 야 근데 이거 신발로인데 신발로? 엄마 이거를 아빠 손난로다 손난로. 아 6분 남았어. 왜 이렇게 시간이 올라가. 이렇게 하라. 아니 이거 싹고 해라. 어이야 너무 얌얌하다. 문고보다 더 맛있어. 문고보다 더 맛있어? 응 진짜 미치시. 뻥 아니고. 응. 대박이야?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저문고보다 더 맛있다고? 응 진짜 대박. 와 이거 이런 거 아니냐? 먹어봐. 원래 배고플 때 나와서 먹으면 다 맛있는 거야. 아니 먹어봐. 먹어봐. 저거하고 좀 달라. 저번에도 맛있었는데 배고팠잖아. 저번에도 먹어봐 빨리. 덜 비웠어.
야 진짜 아빠 먹으면 100% 아빠 아팠어요. 아빠는 비빔밥 원래 좋아하지. 응. 근데 더 맛있어. 그래? 이거 먹으러 맨날 어? 캠핑 에펠탑 나와야 되겠다. 야 먹. 홍삼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소감을 얘기해줘. 소감은 여기 와서가 아니라 집에서도 매일 먹고 싶은 맛이야. 진짜? 어. 많이 살아야 되겠다. 진짜 먹어봐. 엄마 밥하기 귀찮을 때 그냥 물만 뜨거운 정수기 물 받으면 되잖아. 아 먹어봐. 먹어볼까? 진짜. 뻥 아니고. 전 거보다 더 맛있지. 진짜 전 거보다 더 맛있어. 이거 확장해놓으니까 여기 공간 엄청 많이 넓죠. 확장해놓으니까 확실히 넓어. 아빠 여기 한번 자고 니네 둘 자면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먹어본 비빔밥 중에 제일 맛있어. 뻥 아니고 진짜. 오론이 먹는 건데 너 지금 다 먹은 거야? 내가 별로 안 좋아. 아빠 더 먹어야겠어. 됐어. 여기 아빠 이제 불 꺼. 택? 라면도 있어. 아까 그 전투식 형이 라면이랑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먹자. 먹을 수 있어? 어. 이거랑 또 먹을 수 있어? 남기잖아. 같이 먹어 반반씩. 같이 반반씩? 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같이 먹는 한솥밥으로 먹자. 한솥밥. 어. 알겠어. 이거 진짜 빨리 걸고 싶어. 콩! 아빠 좀 누워. 내가 옆으로 비켜줄 테니까. 여기, 여기로 좀 누워. 어. 더 막 덥더라. 여름에는 아빠 얘 벌 얘는 벌써 다 됐어. 그렇지. 그 라면 다 뿌리지 않을까 보네. 아 괜찮아. 아 되게 무겁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긴 맛있는데. 밥이 딱딱해. 아까 처음에 먹었을 때보다 배불러서. 아닌데? 맛있는데? 미역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야, 그건 주신 형 세 개 클리. 어, 다 맞췄어. 하나, 둘, 셋. 끝. 아빠 인턴. 선생님. 와, 천. 아, 같이. 해봐. 190점. 499.
그게 좋아? 자판기가 없는 게 없다. 없는 게 없네. 과자. 고기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왜? 초코 한 잔 먹을래? 네, 커피하고 초코 한 잔씩. 여기서 한 잔씩 먹지. 커피 초코인데. 야, 커피 초코 얼마인 줄 알아? 어? 천 원. 여기 이제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저거 이거? 전자레인지도 있고. 와, 너무 따뜻하다. 비밀인데? 알려줘야 돼? 지금 러프시오. 영상 찍어서 빨리 가야 됐다고 해서 출시하고 가자. 진짜? 지금 바람이, 바닷바람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텐트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닷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오니까 위험할 것 같아요. 철수해야 되겠어요. 왜? 가자. 진짜? 아, 바람 갑자기 확 불어가. 아까 못 봤어? 날아갈 뻔했잖아. 아빠가? 아, 텐트 날아갈 뻔했잖아. 텐트는 날아가고 나 아빠가 돼지라서 안 날아가. 야, 왜 안 날아가? 날아갈 수도 있지. 아빠는 안 날아가. 아, 안 갈 거야? 가자. 응? 다음 캠핑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건 안 돼. 다음에는 박스도 함께 왔었을 때 눈 오는 날 정말 그때 캠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술 주자. 말만 나오면 한자가 나오네. 왜? 야, 이러면서 한 개씩 배우는 거야. 뭐 알려주면. 한자 같은 거 별로야. 뭐가 별로야? 한자. 너 어릴 때 한자 많이 했잖아. 많이 했는데. 재미없어? 아니, 한자 선생님이 아빠 닮았어. 그래서 안 해? 재미없어?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면 슬리퍼로 갖다 그냥 확 던져가지고 그냥 맞추고 피했을 때 슬리퍼로 갖다 뻥 한문쌤이?
진짜?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이지. 삼각김밥이야. 삼각김밥이야? 어. 너 이거 먹겠지? 지금 안 먹어? 밥 됐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떤 거야? 여기 있어? 아, 캐릭터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 그런 걸 따고 싶어. 라면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빽빽이 가면 되겠다. 아, 빽빽이 갔다 오고 좀 먹는 게 아니라 빽빽이 가서 라면 먹어야지. 내가 그래서 저기 있잖아. 아이씨, 너 니 거 좋아 핸드폰. 바보탱이. 어? 일부러 놀리려고 그렇게 말했네. 그 진짜 힘들어. 홍삼. 굿나잇. 이제 잘 시간이네. 아. 이거 진짜 아빠가 이거 휴일 배송으로 가성비도 엄청 싸가지고 산 건데. 너도 한번 잡아봐. 낙탄자한테 한번지.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소리가 좀 심해서 잠을 잘 잘 수 있을런지. 아, 이걸 이렇게 쓰고자가 엄청 낙탄자일 것 같은데 기다려야겠습니다.
지금 연기들을 다 보내고 있어. 일단 다 익었는지 맛볼게. 자, 여기 지금 쟁반이 차가워서 바로 식었어. 그게 쟁반이야? 얼굴이 안 보이네. 진짜. 아, 안경. 난 가장 안경으로 라면 먹은 느낌이야. 앞을 보니까 안경 쓴 느낌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왜? 비몽사몽해서. 비몽사몽. 내가 제대로 할게. 보니까 호로록 떡볶이 먹는 것 같아. 맛이. 어, 짬뽕이 원래 면발이 굵잖아. 라면한테 끓일까? 앞이 안 돼. 왜? 엄청 큰 아빠가 너무 키우기 저기 너 키우기 열었다 아빠. 꼴부기 알아? 뭐지 같은 짓만 해. 꼴부기 아냐고. 그게 뭔데? 얘잖아. 꼬부기 그냥 거북이지. 꼬부기가 뭐야? 얘 포켓몬스터 꼬부기 있다니까. 이거는 거북이야? 어. 아빠 저 휴지. 얘 같이 라이즈 라이즈 꼬부기. 데이트다. 개구리는 엄마지. 엄마, 아빠, 나, 어. 야, 역시 무사 박스.